악보 게임은 왼손을 끌어치는 사람들이 슬라이스 많이 치거든요. 네. 슬라이스 구질이 가진 사람들이 숏 게임 잘해요. 오. 이렇게 들어서 탁탁 찍어서 너무 가파르게 찍는 건 안 좋지만 적어도 이렇게 찝어칠 수 있거든요. 아. 그 느낌 한번 살려보세요. 네. 두 번째, K 클리닉. 그린 주변 어프로치 샷 정타 만들기. 스탠스 조금 좁게 쓰시고 또 마찬가지로 그럼 상체를 더 조금 더 좁게 쓰세요. 좁게 쓰시고 네. 그리고 오른손은 거의 안 쓴다고 상상을 하시고 왼손으로만 끌고 도는 거예요. 이 정도면 훨씬 좋지 않아요? 네. 확실히 느낌이 더 많이 끌리는 느낌이에요. 네. 그리고 백스윙 올라갈 때는 네. 몸이 최대한 많이 흔들리지 않게 제자리에서 돈다는 느낌. 그러니까 백스윙은 지금 생각보다는 다 많이 줄이셔도 돼요. 여기까지만. 네. 겨드랑이 붙이고 꺾어서 왼팔로 끌고. 줄이니까 확실히. 임팩트까지만 집중하시고요. 이 그 맞는 터치감은 괜찮지 않아요? 네, 확실히 뭐 끌리는 느낌이 든다. 예. 요거 지금 친 게 45m 나갔는데 네. 30m, 40m 이런 샷이 지금 안 되는 거죠? 네, 맞아. 30 안쪽으로 더 안 되고 예, 그러니까 제 손목을 잡고 지금보다 백스윙만 조금 줄이면은 그 거리 조금 덜 나갈 거예요. 그러면 가까이 쓰고 여기서 왼쪽 겨드랑이는 붙이고 손목을 꺾고 그리고 그대로 왼손을 끌고 도는 거예요. 골반으로. 그렇죠. 오, 나이스. 딱 요거예요. 근데 확실히 느낌이 달라요. 네. 지금 같이 공이 조금 오른쪽으로 갈 때는 네. 백스윙까지는 다 괜찮았는데요. 임팩트가 되는 순간에 몸이 조금 이건 전형적인 헤드업이에요. 공을 안 보고 상체가 돌아가서 그래요. 그러니까 왼손으로 끌어당기면서 임팩트 때까지는 가슴이 공을 보고 있어야 돼요. 회전을 하는 와중에 그렇다고 거기서 멈추는 건 아니고요. 쇼 게임은 그냥 딱 느낌에 이런 컨셉이면 좋아요. 꺾고 왼팔로 끌어당기면서 도는 거예요. 꺾고 도는 거예요. 근데 이걸로 이제 백스윙 크기로 거리 조절만 하면 돼요. 그리고 이게 그 몇 도예요? A 웨지인가요? 네. 똑같은 스윙 지금 이게 30m 나갔잖아요. 똑같은 스윙으로 클럽만 바꿔서 써도 돼요. 아 이걸로 샌드로 조절 안 하는 게 아니고. 예, 샌드로 치면은 이거보다 똑같은 스윙이지만 조금 더 뜨면서 거리가 덜 나갈 거예요. 한 20m, 25m 나갈 거예요. 그렇게 해도 돼요. 다시 꼭. 오른쪽으로 공이 간다 싶으면은 요거는 조금 꺾을 때 가파르게 꺾어도 돼요. 너무 뒤쪽으로 가지 않게. 아까 풀스윙은 조금 안쪽으로 붙여 네네. 돌았잖아요. 어프로치는 조금 더 채를 세워놓고 돌아도 돼요. 세워놓고. 보통 어프로치 하실 때 슬라이스 쪽 구질이 많이 나왔나요? 네, 어프로치는 슬라이스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. 아 그래요? 아, 다 이쪽이에요. 제가. 후기예요? 왼쪽이죠. 그러니까 오른손목 많이 쓴다는 느낌으로. 이걸로 다 풀어치셨을 것 같아요. 네. 이 손목을 많이 쓴다는 말을 제일 많이 들었거든요. 그래서 그래요? 이렇게 당기고 해서. 네. 그러니까 왼손이 하는 게 다고 오른손은 그냥 거들어주는 거예요. 이거는 전혀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그대로 꺾고 왼쪽으로 돌고. 와. 스윙을 거리를 조금 줄이고 싶으면은 네. 백스윙 크기를 조금 줄이면 돼요. 또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 마찬가지죠. 지금보다 조금 더 자신 있게 왼쪽으로 돌아도 돼요. 네. 그렇죠. 잘하시는데요? 네. 네, 확실히 느낌 제가 치던 거랑 완전 달라요. 그렇죠. 아, 저 느낌에는 아예 이 손 쓰지 않는다는 느낌? 그렇죠. 네. 네. 그래서 아까 그런 연습 기구가 필요한 게 나는 손목을 막 안 쓰려고 그래도 사실 이렇게 딱 뭔가로
이거를 못 쓰게 하기 전에는 자꾸 오른손으로 버릇이 돼서 그러거든요. 네, 그런 것 같아요. 혹시 퍼팅할 때도 공이 왼쪽으로 많이 가지 않아요? 네. 그렇죠? 네, 다 있잖아요. 지금은 오른손은 그냥 다 접어두세요. 접어두시고 다 왼팔 위주로만 하고 오른손은 그냥 거들어만 주고 그래야지 방향성이 좋아질 것 같으니까 네. 지금 그 단계를 내가 너무 과도하다 싶을 때는 그때는 이제 공이 오른쪽으로 점점 그 페이드가 나기 시작하면은 아, 내가 오른손을 안 쓰고 너무 왼손 위주로만 끌어치는구나. 그러면 이제 오른손의 릴리스를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돼요. 초보 골퍼도 가능한 어프로치샷 정타 만들기. 스탠스는 평소보다 좁게 서고 오른손은 거의 쓰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왼손을 끌어줍니다. 또 백스윙, 다운스윙 시 몸이 좌우로 흔들리지 않게 제자리 회전. 거리를 늘리거나 줄이고 싶을 땐 백스윙 크기를 조절합니다. 정확도를 위해 왼쪽 겨드랑이를 붙인 뒤 왼손을 끌면서 회전. 오른손은 계속 거든다고 생각하고 왼손을 꺾고 돌고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.